안녕하세요. 립바 인사드립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작업을 좀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게을러서 못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게으름은 다 떨쳐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 두 편씩 여러분들에게 옷 만드는 중요한 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지마켓을 우연하게 보다가 가정용 미싱이 42,000원에 나온 거예요. 저렴한 걸로 처음 미싱을 시작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 미싱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택배로 받았는데 아직 저도 개봉은 안 해봤고 42,000원짜리가 제가 생각해도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미싱 하시는데 뭔가 부담이 가잖아요. 몇십만원짜리 미싱을 사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저렴한 미싱으로도 만들다가 만들 수 있을 때 더 좋은 미싱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미싱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미싱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게로는 좀 묵직해요. 생각보다 묵직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열으니까 설명서가 한글로 잘 나와 있어요. 한글로 잘 나와 있고 자, 튼튼하게 박스로 싸져 있네요. 오! 생각보다 오 4만원대 치고 굉장히 좋아요. 오 지금 이렇게 미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 근데 생각보다 4만원 치고 대박? 예쁘지 않아요? 오 진짜 지금 4만원 치고 무게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좋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북집하고 바늘하고 애기실 같은 작은 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고 보니까 아 이것도 발판도 굉장히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운 미싱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게요. 이거는 아답터인 것 같아요. 아답터. 이렇게 아답터. 전기를 꼽아서 쓸 수 있는 아답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올려질 수 있는 노루발이 되고 바늘로 해서 앞에서 꼽는 거. 공업용은 옆으로 꼽는 가마인데 앞에서 꼽는 가마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파워선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대박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1, 2, 3, 4 패턴인 것 같아요. 패턴이 지그재그도 있고 단추구멍도 있고 뭐 이렇게 땀수로도 되는 것도 이걸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자, 이 옆에는 실 끊는 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튼튼해요. 좀 보기에 좀 튼튼해 보이고 실 꼽을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 여기 아답터 꼽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게 건전지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전지로도 미싱이 건전지로 가능하면 야외에서 한번 제가 한번 옷을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아직 전원을 안 꼽았는데 아직까지도 만족이에요. 아직까지 반품사 없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미싱이에요. 미싱의 제일 생명은 잘 박혀야 되겠죠? 잘 박히는 부분만 잘 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미싱을 전원을 한번 연결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가정용 미싱으로 한번 이 다이마루 원단을 한번 박아 볼게요. 소리는 괜찮게 나가 소리도 나고 속도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속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대박음도 됐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박혔는데 땀수가 쭉 가다가 한 번 정도 여기 지금 떴어요. 다이마루가 공업용 미싱에서 가끔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다이마루 원단은 이렇게 좀 뜨는 경향이 생기네요. 아마 이렇게 뭔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내자 가죽 두꺼운 거 일단 가정용 힘이 약하면 안 박히겠죠. 일단은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속도도 괜찮은데요? 굉장히 잘 박히는데? 앞뒤판 조시가 너무 잘 맞는데? 두께를 얼마큼 박을 수 있는지 지금 제가 그래서 청지원단 두꺼운 거 청지원단 갖고 왔습니다. 먼저 두 장 박아볼게요. 두 장. 제가 보니까 두 장은 가볍게 나가는 것 같아요. 두 장은 뭐 지금 보니까 가볍게 자 네 장 가볼게요. 네 장 이렇게 한번 접어 볼게요. 네 장 이렇게 네 겹 잘 박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겹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겹도 아까 한 두 겹일 때보다 더 조시가 튼튼해지고 더 잘 박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네 겹 박은 데다 한 번 더 잡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겹인지.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박으면 총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겹 한번 가볼게요. 여섯 겹이에요. 무난하게끔 나가는 것 같아요. 6겹. 이게 6겹 박은 거예요. 이제는 8겹. 오, 딱딱해. 와우. 일단은 힘들게 들어갔어요. 일단. 노르발 내리고. 나갈까요? 오, 좀 묵직한 소리가 나요. 오. 이게 지금 8겹을 박은 건데, 조시바. 설마, 10겹? 10겹 한번 가볼까요? 고장나면 어떡해? 자, 여기 8겹에서 한번 더 져볼게요. 한번 더. 자, 근데 10겹이, 어우, 이거 안 나가, 이거 노르발도 안 들어가요. 노르발도. 오! 42,000원짜리가 10겹을 지금, 이게 지금 10겹 박은 거예요. 10겹. 10겹이 박힌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이거 미싱 이 집하고 여기 어느 미싱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 4만 얼마에 이렇게 미싱이 10겹을 이걸 박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셔도 돼요. 가격 비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옷 만드는 거 시작하시는 분들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미싱을 지금 가정용 미싱을 써본 지 진짜 오래돼서 한번 써봤는데, 와, 생각보다 이놈이 괜찮네요. 진짜 가격이 4만 얼마라는 부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은 69,000원이더라고요. 69,000원까지도 뭐 이 미싱하는 회사랑 저랑 아무것도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냥 제 돈을 사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고요. 진짜 10겹이 박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패턴이 뭐 많은 이런 부분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 미싱 같은 경우도 다른 기능 없어요. 그냥 잘 박고 잘 나가는 거예요. 4만원짜리 때 미싱이 그렇게 10겹을 박고 나간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 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뷰를 마치면서 한마디만 하면은 사서 써볼만 하다, 가격 비례도 그렇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가정용 미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옷 만들 때 이렇게 쉬운 방법 있어? 라고 박수를 칠 내용 가지고 님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